우리나라에서도 하늘을 나는 택시를 볼 날이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. 서울시가 수도권 주요 지점을 30분 이내로 주파하는 도심 항공교통 UAM 네트워크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제 현장에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. 강서영 기자입니다. 휴대전화로 도심 항공교통 UAM을 호출하니 작은 비행기 한 대가 날아옵니다. 인천공항에서 날아오른 소형 비행체는 서울 도심 하늘을 가로질러 잠실에 새로 생긴 터미널까지 25분 만에 도착합니다. 자동차로는 1시간이 넘는 판교 광화문 구간도 UAM을 이용하면 15분으로 줄어듭니다. 서울시가 육군과 함께 내년부터 이 UAM을 실제로 운행하는 실험에 나섭니다. 서울의 하늘은 새로운 교통 자원이자 시민의 이동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. 서울시는 노선과 인프라 구축부터 시작합니다. 먼저 김포공항 여의도 일대와 잠실 수서역 두 개 구간에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. 노선을 점점 늘려 2035년 이후에는 상암과 가산, 광화문과 왕십리뿐만 아니라 신도림과 강남 등 UAM은 서울 구석구석을 누빌 예정입니다. 정류장 역할을 하는 시설 버티컬 포트는 2030년까지 여의도와 수서, 잠실과 김포공항 네 곳에 우선 만들어집니다. 서울형 UAM을 통해 수도권 이동 시간이 줄어들고 운송시장 규모가 커지면 총 7조 4천억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. 화이팅!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.